보험 리모델링의 원칙과 기준, 오늘 3교시의 첫 주제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 봅니다. 그래서 또 앞에 오프닝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원칙과 또 기준이 필요한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의 원칙과 비슷한데요. 일단 보험 가입의 원칙과 기준을 한번 보면요. 경제적으로 일단 손실되는 보상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휴식하는 동안에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낸 보험료에서 손실된 보장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단비가 우선인지, 실비가 우선순위인지, 사망보험금이 우선순위인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보장기간입니다. 보장기간은 당연히 긴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성비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비싼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 상품인지, 아니면 내가 낸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보장은 많은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보험은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셔서 보험 가입의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장 기간이 긴 게 좋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보험 리모델링 빠르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왜 빠르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모든 시청자님들이 아마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실험해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장받는지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해라고 가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식들이 좀 퇴화돼서 모르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세금 상법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보험이 얼만큼 적절히 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보험을 좀 잘 들어놨는지 이에 대한 점검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리모델링에 접근 방법부터 사실 알아보면 좋겠죠. 이해하기 쉽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기존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은 꼭 받으셔야 되겠죠. 내가 보장을 어느 부분에 받고 있는지, 진단비는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기간은 얼마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를 기존 보험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보장 분석을 받으셨다면 그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험이 만기 환급형인지 아니면 순수 보장형인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만기는 길고 보장 범위는 다양하게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나 보장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그 수입을 메꿔줄 수 있는 좀 보험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감소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료의 그런 기간을 차등적으로 좀 가입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만기 환급형인지 순수 보장형인지 여기에 대한 먼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무턱대고 또 리모델링 하시는 것보다는 확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지 체크리스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존에 병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부담보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병력을 좀 신중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납입 여력이 금액이나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가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보험 가입을 꼭 해지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 병력에 따라서 부담보나 아니면 보장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병력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납입 여력이 있는지도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좀 알고 우리가 고려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 할 때도 원칙이 있겠죠. 하기 전에도 원칙이 필요하지만 보험 리모델링 할 때도 분명히 원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보험료 납입하지 않게 최대한 빨리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계약을 줄여서 내가 진단 수술 입원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립보험료는 보장이랑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네 번째는 꼭 필요한 실비보험만큼은 단독 실비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들 중에서는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이 소멸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밑에 실비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까지도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험증권을 잘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 보험스쿨 뿐만 아니라 보험 프로그램에서도 다 이야기 종종 합니다. 보험증권 어떻게 봐야 돼? 보험증권 분석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쉽고 또 이해하기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보험증권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고객님이 시청자님들이 증권 분석을 하셔서 보시는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장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실손보험은 높은 갱신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보장 범위랑 실손보험에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의료비 또는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되고 있는 실손보험들은 30세까지 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전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요 3대 진단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거를 찾으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 유사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이란 진단비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암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은 뇌혈관, 심혈관, 일반암, 유사암 등이 보상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증권 분석할 때 고려한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수술비 보장 체크할 때 고려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실손에 대한 유무 여부와 더불어서 상해 의료비, 3대 진단비 등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 분석을 하면 새로운 부분에는 보장이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권 분석할 때 새로운 보험이나 새로운 진단비나 새로운 담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치매 간병비,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일당 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망보험금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이 내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요, 어떤 보장으로 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보장이 넓은지 또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일단 보험을 가입하시는 목적들이 고객 시청자님들도 명확하게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장되는 범위가 넓은지부터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보장 범위가 넓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소한 질병이 걸렸을 때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더군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유사암이나 이런 사소한 거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또 중대한 질환에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 넓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